오늘은 벌집꿀 현재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습성꿀지기 안승재입니다. 아, 6월입니다. 6월. 6월이 되다 보니까 금방 해가 더 길어진 것 같아요. 지금이 6시 41분이 이제 넘어섰는데요. 아직도 조금 환합니다. 그런데 오늘 저녁에 비 소식이 있어서 조금은 어두컴컴한데요. 한 2주 전쯤에 제가 벌집꿀을 여기 그 벌통에다가 놓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카시꿀은 조금 부족했었죠.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과연 현재 어느 정도 꿀이 찼는지, 꿀이 텅텅 비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참 걱정이 되네요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와, 벌이 얌전하고 그냥 조용히 있네요. 여기 전에 제가 몇 개 놓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7개 놓았죠, 7개. 근데 7개 놓았었는데 지금은 4개밖에 없어요. 왜 4개냐면 너무 꿀이 안 차는 것 같아서 중간에 3개는 빼서 다른 그 꿀 들어오는 이제 벌통에다가 하나씩 넣어놨었는데요. 아, 이 꺼내기가 무섭네요. 들어보니까 너무 가벼워요. 와, 벌도 별로 안 붙었고 집은 다 적긴 한데 꿀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. 이런, 벌이 밑에 꽉 차 있고요. 이 소비에 붙질 않네요. 왜 그럴까요? 꿀이 한 방울도 없어요.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한 방울이라도 보일까요? 너무 없네요. 아, 완전 이 벌집꿀도 완전히 망했습니다. 네. 없어요, 없어. 네. 꿀이 하나도 없습니다. 여기는 여기도 꿀이, 아마 꿀이 여기 보니까 약간 색깔이 발에 있는데 꿀을 좀 채웠다가 다시 부족하니까 또 먹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럴 수가. 벌집꿀 이벤트 했는데 이럴 수가. 밑에는 벌이 많은데 벌이 달라붙어서 꿀을 모아야 되는데 꿀을 모으질 못했네요. 모르니까 옆에도 한번 봐볼게요. 얘는 4장으로 해놨었던 거고 지금 여기는 좀 3장으로 해놓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여기도 4장이군요. 네. 과연 여기는 조금이라도 꿀뜻이 비실까요? 와우, 얘도 조금 모았었던 것 같은데 다 먹은 것 같아요. 꿀이 안 들어오니까. 여긴 거의 제가 열어보지도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방울도 안 보일 수가 있을까요? 한 방울도. 벌집꿀 완전히 망했습니다. 어쩌죠? 우리 그 구독자님들한테 이벤트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단 말씀 전하고 밤 꿀을 기대해 봐야겠네. 밤 꿀. 여기도 보면 좀 꿀을 좀 채웠다가 다 먹은 것 같아. 먹이가 없으니까 벌들 진짜 완전히 굶어 죽겠네요. 다 상황은 다 마찬가지네요. 여기도 4개, 3개는 빼서 다른 벌통에다 놓았는데, 아, 날도 점점 어두워지고 제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조금 썩 기분이 좋진 않으시겠다. 완전히 그 벌집꿀만 모으려고 대상에다가 올려놨던 거는 꿀이 거의 차질 않습니다. 그리고 꿀이 좀 찼다가 먹이가 부족하니까 다 자기가 먹은 것 같아요.
그리고 좀 날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 1층에, 원래 2층에 꿀 채우고 1층이 새끼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2층에 텅텅 꿀이 비었으니까 1층에는 꿀이 좀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. 1층도 한번 지금은 조금 늦어서 그렇고 한번 날 밝을 때 내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로 1층에도 꿀이 없으면은 다른 데서 꿀 조금 모아놓은 거 여기다가 다 같이 꿀도 나눠주고 뭐 이 그 벌집꿀을 완전히 우선 해체했다가 밤꿀 또 이제 채미 밤꿀 또 이제 들어오는 거 준비하면서 다시 편성해야 하든지 할 것 같아요. 와, 좀 너무 마음이 무겁네요.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이 벌집꿀이 현재 스코어는 완전히 실패입니다. 실패. 그렇지만 아직 밤꿀이 남았으니까 기대해야 되겠죠. 4탄에서는 밤꿀이 또 차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지금 6월 2일이니까 한 15일, 20일 정도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밤이 쭉 필 건데요. 밤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. 좀 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힘내서 또 열심히 벌들하고 같이 꿀을 모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정말로 멋진 영상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!